51년간 솔로 생활을 하고 네. 있는 심건호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잘하는 분들은 주변 지인들입니다. 가능성. 아 이분 이제 가셨거든요. 늦게 결혼하셨잖아요. 무려 22년 만에 선수가 돼 돌아왔습니다. 레슬링계의 전설 심권호. 왠지 그대로실 것 같지 않아요? 우와. 아니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살이 너무 날씬하시다. 자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레슬링계의 심권호입니다. 나. 아니 근데 보자마자 너무 말라가지고 또 아, 제가 경기하러 오신 거 맞죠? 이따가 보여줄게요. 어떤 거를? 동현아 아, 내가 너 체육관 가서 내가 돌렸냐 안 돌렸냐? 봤어요. 1년 전에 그때, 영상 봤어. 끌려다니더만. 선수 될 거야 진지하게. 그냥 해보게. 내가 버틸 수 있을 거야. 시작! 아! 우와. 아니 질질 끌려다니더라고 심권호 몸무게가 두 배인데 그때 솔직히 지금에서 말하지만 좀 살살했어요 제가 그때는 동현아, 목 조심해라 셌어 그때 셌어 목을 노려요? 목 조심해라 목 그때 셌어 인정 목 감아돌리기 일단 뭐 심권호 선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10년의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동안에 27번의 국제대회에 출전합니다. 금메달이 20개입니다. 와. 네.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메달 못 땄다고. 메달리스트예요, 늘. 네. 10년간 세계 랭킹 1위를 했다. 대박이에요. 맞죠? 1년 지키기도 네, 맞아요. 네.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1등을 했어? 아, 근데 사실 심권호라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네. 체급을 바꿔서 맞아. 그랜드슬램을 두 번 했다는 건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48kg 그레코로마형 네. 그래서 그랜드슬램 한번 달성했습니다. 그랜드슬램이라는 게 뭐뭐를 하면 그랜드슬램? 아시아 선수권,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올림픽.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 선수권을 그렇죠. 다 제압해야 돼요. 다 1등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라도 1등 못하면 그랜드슬램이 안 되죠. 예. 사실 네. 원래 이 정도 되면 커리어 정점이잖아요. 이런 레슬러도 사실 역사상 몇 명이 없죠. 없어요. 이것만은 예. 대단한데. 그렇죠. 네. 없어요. 그런데 체급을 올려서 54kg급으로 그랜드슬램에 다시 한번 작성합니다. 체급을 바꿔버렸어. 예. 없어. 진짜 없어. 그렇죠. 없어. 98 방콕 아시안 게임 그리고 세계 선수권 1위 그리고 99년 아시아 선수권 1위 그리고 시드니 올림픽에서 또 한 번 금메달.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 2연패도 대단한데 체급이 바뀌었던 거고 그랜드슬램을 두 번 연속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7년 동안 세계 모든 레슬링 권위 있는 대회를 우승을 다 하는 그런 거의 신화적인 존재가 아닌가. 아, 그렇죠. 2인전 나와야 돼. 없어요, 거의 이런 선수가. 일단 뭐 심권호 선수에 대해서 요거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굉장히 IQ가 좋다고. 145. 진짜예요, 이거? 고등학교 때 내 생활 기록으로 본 거야. 감독님이. 네, 네. 그러면서 감독님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얘는 IQ하고 키하고 똑같네. 아니 키가 100. 키가 그때 몇이었는데요? 그때 한 50 정도 됐을 거야. 150 정도. 그게 42kg 뛰었거든. 아니 그러면 실제로 학창 시절에 성적도 좋으셨어요? 그렇지. IQ가 높으니 집중하면 공부 잘하잖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하고 과학하고 80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아니 근데 사실 네. 머리 쓰는 거가 단지 이제 공부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심권호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뇌슬러로 불릴 정도로 진짜 두뇌 회전이 빨랐거든요. 플레이에도 두뇌 예, 플레이가 보이는. 상대의 그 반응에 번개같이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머리를 쓰면서 하는 거를 많은 레슬링 전문가들이 인정을 했었거든요. 레슬링은 순간 반응 속도가 빨라야 돼. 그렇죠. 나는 이렇게 밟는 순간에 내가 태클 들어갔어. 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그러니까요. 움직여요. 저도 레슬링도 수련했고 유도도 오래 했고 운동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쪽 야 몸을 부딪혀서 숫싸움하는 운동을 하면은 네. 이 머리가 좋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약간 몸으로 하는 체스 막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몸으로 하는 체스. 예, 그래서 숫싸움을 잘 하려면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다. 맞아 맞아. 아, 첫 번째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경기 기억나십니까? 예, 96년도 애틀란타. 저희도 봤던 기억이나 어릴 때. 우리 다 봤잖아, 솔직히. 와, 소리 지르고. 학교 교실에서 다 봤잖아요. 그때 레슬링 인기도 엄청났었어요. 사실 그 뭐 대진표도 굉장히 힘들었다면서요. 우리 조에 딱 해가지고 레전드 세계 선수권 5등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아, 그건 진짜 지옥이었다. 어떻게 보면 아 그게 대진운이 진짜 안 좋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네.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 망했다 싶었겠죠 사실. 그들이 날벼락이죠. 날벼락이 그들이 최대한 높은데 올라가야 되는데 그 뜨거운 시작 다음에 우리나라 메달들이 다 은메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만 해도 약간 메달의 색깔을 좀 신경 쓰던 때니까. 그때 예민했죠. 아 왜 이렇게 좀 안 풀리지 안 풀리지 막 체조 여홍철 선수 막 한두 발짝만 덜 갔어도 금메달인데 그거 더 움직여서 은메달 되고 조금씩 안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심고노 선수가 금메달 따면서. 혈이 확 뚫렸죠. 아~ 분위기 반전. 네, 딱 해가지고 제가 메달 따고 난 다음에 금메달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고를 쳐주셨다. 힘을 제대로 꽂아주셨네요. 혈자리를. 진짜 혈을 뚫었네.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진짜 어찌 보면 저는 96년도 올림픽이 제 인생을 바꿔준 해인 게 그래요? 그때 레슬링이 너무 멋있었는데 배울 곳이 없어서 유도를 시작해서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 정말. 그때 기억나는 게 잡으면 넘기니까 아, 누구나 허리 잡으면 넘어가는 약간 이미지가 아직도 있어요. 맞아, 맞아. 레슬링 나가서 잡으면 넘어가지. 잡으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너무 이런 강했던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아, 저도 보면서 잡으면 네. 쟤는 넘어갔다라는 게 네. 믿음이 쉽지 갔어. 쉽지 않지, 쉽지 않아. 심건우니까. 자, 100주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100번째 메달 따셨고요. 그랜드 슬램까지 달성하면서 최정상을 찍었는데 네. 너무 놀랐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맞아. 갑자기 48kg 체급이 없어져 버렸어요. 폐지. 그럼 그 선수들은 어떻게 그, 그러니까. 그 체급의 선수들은. 근데 제가 들은 그 소문에 의하면은 48kg급 그 체급에서 너무 심고로만 독식을 하니까 전제로 없애버렸다 그냥. 어머. 사실입니까? 억울해.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났어요. 원래 48kg하고 120kg가 딱 해가지고 이 중간에서 나는 체급 조정할 줄 알았는데 네네. 그다음에 54kg 가 나온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6kg를 근육을 쪄야 되죠. 말이 6kg지. 평생을 그 루틴대로 운동해서 6kg를 늘린다는 거는 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막막함이 있어요. 진짜 괴롭고 그러니까. 그때 약간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거 폐지됐으니까 은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아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포기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체급 올릴 생각을 못하고. 네. 그럼 이렇게 48에서 54로 이렇게 증량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웨이트요. 웨이트. 근육만 늘려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 54 나올 때 기록이 있어요. 네. 스쿼트 170에. 와, 170을 했다고요? 데드리프트 210에. 210에. 210이요? 210회? 210kg? 그걸 들고 했다고? 제가 한 스쿼트 130, 140밖에 못 들어요. 이거 드는 거? 저 프로 선수일 때도. 훨씬 경량급인데 170을 들었고 데드리프트도 한 160, 170 들으면 많이 드는 건데 발로 하는 거잖아요, 발로. 아니요, 아니, 데드리프트는 드는 거예요, 드는 거야, 그냥 허리 힘으로 그냥 뽑아 드는 거. 210g을 210g이야? 210g은 고기고 이 정도면 이 정도 210g인데 210kg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벤치프레스 120. 아니 이거 다 더하면 3대 500이네요. 3대 500이 말이 돼요? 태닝에서 제일 힘든 걸로 유명하잖아요, 레슬링.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체급이 없어져서 다 포기를 하는데 그치. 이 말도 안 되는 걸 해낸 분이 심고노 선수고.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왜 하신 거예요? 그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지켜야겠다. 더 하고 싶다. 다음 올림픽도 나가고 싶다. 이야, 이게 아니, 승부욕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동안의 그 지옥 같은 훈련을 하고 금메달 따고 됐다. 다음 때까지 예 됐다 끝이지 이걸 또 한다는 생각 잘 안 하는데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차이가 나네요. 그게 차이점이 이 자리에 있는 그게 차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걸 배웠어요. 아 그게 요 자리와 요 자리. 네, 이게 이 자리 이 자리. 여기 아마 아무나 나오나 이 자리에. 진짜 이게 진짜 저랑 다른 점이에요. 그 네. 체급을 올린 지 1년도 안 돼서 각종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고요. 네. 세계를 놀라게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리고 98년 세계 선수권 대회와 방콕 아시안 게임. 그리고 98년 아시아 선수권을 54kg급으로 금메달을 다 휩쓸면서 다시 한번 세계를 진짜 긴장시키고 결국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두 체급 그랜드슬램이라는 정말 입지전적인 기록을 만들어내게 되죠. 맨날 하는 게요. 겨드랑이 붙이기예요. 이렇게요? 네. 지금 저희가 선수 이렇게 겨드랑이 좀 간지럼 태우려면 절대 못 하겠네요, 저희가. 좀. 레슬링 선수들은 안 간지러워요? 간지럼을 안 타요. 진짜요? 간지러움을 타면 불리하겠다. 죄송한데 좀 해봐도 될까요? 죄송한데 좀 해봐도 될까요? 해봐도 될까요? 에이, 아니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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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기스맨 약하네. 야 뭐야?
아니 간지럼 진짜 대기만 해도 왜. 뭐야? 그게 예민하신데요? 아니 아까 막 기대했는데. 이 기술을 배우러 뭐 찾아온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외에서? 이게 제 기술이니까 제가 미국 한 4개월 정도 가 있었어요. 네네. 애들이 줄 서서 기다렸어요. 제발 알려달라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원포인트 레슨 한번 해달라고. 미국, 터키, 뭐 이란, 일본. 그럼 이거 다 공유해 주셨어요? 기술이라는 거는 기본이 6개월 배워야 돼요.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머리로. 이 제 기술은 비디오 분석이 안 돼요. 어? 아, 봐서 모르는구나. 빠르고 네. 치밀해요. 봐서 모르는. 제가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잡아봐야 되는. 판독이 안 되는. 예, 예. 가슴 잡고 꿀리기인데 저는 갈비를 이렇게 쪼아버려요. 반칙이 아니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내가 목감아 돌리기 하다가 진짜 손가락까지 깨물려봤어. 왜 깨물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레슬링 선수들이 반칙이 있어요. 어떤? 오일 바르고 나온 반칙. 아니 반칙이죠. 완전 반칙이지. 미끄럽지. 그럼 반칙이지. 네. 네. 심판이 먼저 검사하는 게 오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아, 그래서 만져보는 거. 이 말이야 뭐야? 미끄러지. 체크할 때. 반칙이야 반칙이. 그럼 반칙이지. 수염 나면 면도 있죠. 네. 뭐 빡빡머리. 네. 슬린다고 이것도 전혀. 아 이거를 지금 안 돼야 돼. 그럼 전현무 선수가 만약에 레슬링하면 가슴털 밀어야 돼요? 이거 괜찮죠? 가슴털은 괜찮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기 싫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파고 나오면 되잖아. 여기까지 파여 있으니까 얼마나 보였겠어. 아니,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왜? 간지러워서. 시합하다가 털이 뽑혀가지고 밀려들어가지고. 맞아. 저도 알지. 와, 너무 싫다. 저도 그래. 전현무 가슴털이 입으로 들어갔네. 아니, 뭐 하고요. 내 필살기야. 아니. 뜯지 않는 이상 어떻게 들어가. 근데 뽑힌 애가 더 아파. 아니, 진짜로. 그런 거 생각한 적 없어. 그 하다가 힘을 많이 주니까 뛸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기술 쓰다가 나오는 거 냄새 때문에 경기력에 지장 있죠. 이게 기술을 풀었어. 기술을 풀었어. 이겨야죠. 이 순간 풀려진단 말이야. 들어 넘겨야 되는데 최후의 기술. 최후의 기술. 그냥 그 사람 새로운 기술이다. 심고노 백허그 당했을 때 풀어나오는 하나의 기술. 안하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필살기네. 아 너무 재밌다. 새로 기억하세요 오늘. 아니 근데 백허그 당하면 진짜 위아래로 나올 것 같아요. 당해보세요 이따가. 아 나는 그걸 봤다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너무 좋다 비하인드. 워낙 많이 하시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아니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따면서 세계 최초죠 사실. 시상식에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망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 왜요? 아, 그 생각밖에 안 돼요. 집밥 드시고 싶었어요? 일단은 내가 금메달 따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잖아. 예. 그걸 느끼고 싶었어. 인기 체감. 금이 환영. 난리 나겠더라 한국 가면. 하나 땄는데 여자가 안 생기더라고. 아까 여자친구 생길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 여자친구가 생기겠구나. 근데 여자친구 없으셨어요? 아 지금도. 지금도. 아니 근데 되게 좀 유명한 얘기예요 사실 그.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한 또 질문을 또 하셔가지고 왜. 주변에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알기로 눈이 높다 이런 소문이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쁜 여자 좋아한다. 되게 귀염상이어서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소개받으신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요? 아 소개해 준 사람이 없어요? 네. 아니 소개팅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그만 얘기해요. 못소리라잖아. 아니 못소리라고요? 아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요? 제가 시드니 때 수지만서 생길 뻔했어요. 근데 사귈 뻔했는데 못 사겠다고. 썸은 타봤던 거잖아요. 조금 썸 있을 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올해 안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그런데 제가 그때 시드니였어요. 사랑은 타이밍이라니까. 나 올림픽 끝나고 진지하게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근데 못 기다렸어? 못 기다리고 한 3개월 있다가 결혼하더라고. 선보. 너무 급하고 그래서 그분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딱 그 한 분만 만나셨던 거예요? 응. 제가 듣기로는 태릉에서 뭐 짝사랑이 좀 있었다. 아하. 네, 공식 짝사랑. 상대방도 아는. 혹시 저희가 아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 이모경이라고. 이모경. 지금 의원님이시죠? 국회의원. 네. 우생순. 핸드볼 선수? 핸드볼 그쵸? 선수. 네. 그 누나가 그 어딜 가면은 내가 좋아했다고 소문을 내고 댕겨. 아하. 아니에요? 그분도 마음에 있었던 거 아니야 혹시? 나한테는 최대 선배예요. 누나.
51년간 솔로 생활을 하고 네. 있는 심건호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잘하는 분들은 주변 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가능성. 아 이분 이제 가족법인데 늦게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 위치가 됐구나 이제. 2-3% 될란가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표 노총각이었고 표정이 여유가 있었어요. 제 밑에 이제 건호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또 작년에 그 결혼을 하면서 아마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예. 나 울 뻔했잖아 준혁이 형 결혼할 때. 심근호 씨가 사실 여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 봐봐 여자가 없는 게 맞습니다. 아니래. 봐봐. 다만 심근호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런 거 그 맞잖아. 눈이 높다고. 네가 인물이 좋냐, 키가 크냐, 재벌이냐, 뭐냐 이거야. 장가 가려면 모든 거를 내가 다 내려놓고 지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죠. 진짜 친하신가 보다. 정말 정말 친하시니까 아,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재밌어. 건호야 이번에 어? 딱 한번 그 딱 이겨가지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하시니까, 아, 친하시니까 장가도 한번 갈 수 있도록, 어? 화이팅이다. 어. 야, 아, 저희 그냥 레전드 경기 안 하고. 아니, 이걸 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대는 장가분에게 이런 네. 걸로. 국대는 국대다해서 이런 VCR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이후로 누가 대시하는 여자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진짜로요. 반세기를 기다린 그 반쪽에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 광주에 땅 있고요. 좋아. 아 이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요즘에 이런 게 예. 통해요. 경기도 광주에 몇 평이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평 정도. 아 1,000평이요? 지금 계속 뜨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 계속 뜨고.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경기도 광주. 아니 끝이에요? 영상 편집. 집 있고요. 집 있다. 그리고 또 사랑할 준비가 되셨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마음적인 걸 얘기하세요. 지금. 너무 갖고 있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어떤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광주에 땅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삼국시대 무슨 부족이야? 근데 저희가 좀 알아보고 도와드리자. 진짜 그래요, 이거는 그래요. 진짜 소문 낼게요 제가. 세계 랭킹 1위를 10년간 지켜온 탑 오브 더 탑이고요. 하지만 은퇴한 지가 22년입니다. 사실 체력으로 봤을 때는 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네. 마지막 게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멋진 경기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